빛이 좀 있어요, 빛. 빛? 네, 빛. 빛은 있어요. 부채. 예. 빛하고 본인 인간관계로다가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상문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요. 여기 가족 중에 이제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3년 안에. 우리 외삼촌? 외삼촌?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몰라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상문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분.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본인 몸수에 이제 상문이 같이 붙어 들어와서 인간관계 수나 금전 수나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린다 그러셔요.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 직업 있으세요? 커피숍을 하거든요. 커피숍은 잘 맞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본인이 이제 손기술이나 이런 거는 있고 좋거든요. 기술직을 갖고 이렇게 커피숍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상문이 껴서 안 좋은 건지 좀 더 볼게요. 터자리가 안 좋네요, 거기. 장사하는 터는 아니니까 집을 개조했거든요. 아, 집을 개조하셨어? 네, 장사 상가가 아니고 주택을 개조를 해서. 거기 주소 좀 써주세요. 네. 건물 이름이 있어요? 있으면 써줄까? 호수는 없죠, 거기는? 네, 이건 주택이라.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제 거예요. 여기 이제 카페를 하시려면은 그 주변으로다가 바다나 물이나 요런 게 좀 풍경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 그래. 그런 게 좀 있어요, 주변에? 없어? 예. 주택 사이에 껴 있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카페를 하실 거면 여기 터 말고 화경을 샥 보여주시는데 바다랑 이렇게 바위랑 요게 보여요. 그 사이에 이렇게 카페 집 한 채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일단 학교 때문에 이제 거기를 제가 뭐 하기가 애매해서 직장 다니기가 애매해서 놀기 너무 하고 해서 애들 키우면서 심심풀이로 이제 하겠다고 커피숍을 했는데 근데 그쪽으로 알아보셔서 해야지 대박 나요 본인은? 네? 또요? 거기 근무로 어디 또 사라고요? 잘하는 건 아니고 그건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터를 보면은 그렇게 바다가 보이고 물이 보이고 이렇게 풍경이 물이 되어 있는 곳을 해야지만 본인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미용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방이 이제 룸이 돼 있거든요. 제가 주택을 개조해놔서 거기다 이제 미용을 하나 미용실을 지금 할까 생각을 해요. 원래 처음에 두 개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힘들어서 여기다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세요. 네. 하세요. 무조건 하는 게 나아요, 거기는. 근데 포천에서도 허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카페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정이 되면. 네. 이제 지금 작년 6월대로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아이도 아직은 어리고 해서. 해볼까 생각 중인데, 몇 월달쯤에 추진하면 더 좋을까요? 상관없이? 볼게요. 당장하시라는데? 응. 당장이요? 네, 당장하시라는데. 아, 당장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오, 좋으네요. 네,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당장할 수 있어요. 어, 멋있다. 네. 하세요. 너무 좋아요. 무조건 하시래. 잘 되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아, 저희 아들이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신설마기를 해라, 명다리를 이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애기야, 그러면 좀. 이게 또 시간도 있어야 되죠. 아니, 씨는 안 써. 시간은 괜찮아요. 이름을 써줘야지. 아, 그러면. 양력이요? 네, 애들은 양력으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너무 힘드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기야가 좀 때 쓰는 게 보이네. 때를 좀 써요? 어린 양 심해요. 때쟁이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때 쓰는 게 막 보여요. 네. 애기한테 이렇게 좀 열병이라 그러나? 열병이 좀 보이네, 열병. 작년에. 작년에 열병 있었어요? 작년에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뭐 충분히 먹었다고 말은 그러는데 정신과에서는 분리불안이다. 막 그래서 한 달 넘게 약을 먹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 왜 그런지 볼게. 네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좋네, 여기가. 저도 심장이 안 좋다고 들어봤어요. 벌렁벌렁 말. 심장이 조금씩 아기가 문제가 생기기 좀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는 걸 몰라서. 일단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일단 볼게요, 조금만 더. 네. 한번 가보셔. 네. 큰 병원 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가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검사하세요. 정밀 검사로.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네. 네. 어디 뭐 다음에 뭐 어디 안 좋아지나?
제가 뭐 이렇게 아이의 건강 문제라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큰 병원 가셔서 검사를 잘 받으시래. 애기한테 조금 건강수로다가 열병이 나고 이런 거는 이 안에 장기, 심장, 폐 전체적으로 좀 순환되는 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비만이에요. 비만도 비만이지만 이 안에로다가 지금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시고 그리고 광주라 그랬죠. 네. 경기도에 있는 병원, 큰 병원 가셔. 경기도요? 네. 경기도에 있는 병원 경기도, 가서. 경기도 큰 병원이 어디가 그쪽에 성나? 어디? 나 한번 찾아볼게. 거기 가셔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 애기는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게 좋으셔. 생각도 못 했네. 내 후년쯤에 엄청 아기가 아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밀 검사를 받아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치료를 바짝 해갖고 낫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잘 오셨네. 네 생각도 못했어요. 잘 오셨어. 그러면 뭐 아기가 뭐 신 뭐 바람이니 뭐 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병이 문제인 거야. 질병. 근데 그 수가 지금 웃어서 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 병원에 가셔야겠어. 신바람 뭐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애기야도 커서 엄마처럼 이렇게 손기술이라든지 기술을 배워서 하시면 좋아. 컴퓨터 드럼 만지고 이렇게 뭐 한 거 손 이걸로 굉장히 잘해요 애기가. 좋아요. 그쪽으로. 애기가 근데 뭐 미용 쪽도 잘 맞는데. 아 그래요? 미용 쪽도 잘 맞고 뭐 인테리어나 기술 쪽으로도 잘 맞고 예체능 쪽으로 이 친구가 좀 잘 맞아요. 손으로 안 움직여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 손으로 하는 예체능 있나? 응 손으로 하는 예체능.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거나 손으로 조립하거나 이런 거 좋아해. 네,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걸 하셔야 돼. 잘해 그러면. 아. 뭐 만들거나 예를 들면 나중에 가구를 만들다든지 이런 것도 잘하고. 좋아요. 네. 애기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아. 네, 안 그래도 내년에 봐서 드론을 좀 배우러 가려고. 드론이랑 컴퓨터 쪽 관련된 거. 그 기술직이니까 좋아라 하니까. 날리고 조립하고 설정하고. 근데 컴퓨터도 배우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고 애기가 손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걸 더 잘해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아. 그런 쪽으로 더 하게끔 하셔. 네. 컴퓨터도 요즘은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배워놓는 건 좋고 그 정도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뭐 IT 회사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쪽으로 가셔야 돼. 네. IT 말고. 그래서 IT로 갈 거면은 본인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IT 계열에 들어가는 게 좋지. 그 부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진짜 드론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애기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 엄마 좀 놀라셨겠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그것만 뭐 신바람이 명단이만 들어왔다고 그냥 생각했던 게 그것도 신난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질병이 떠가지고 네 그걸로 그럼 작년에 애가 많이 아팠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병원 갔어요. 작은 병원 간 거 아니에요? 정신과로 갔었어요. 애가 나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열이 나고 열병으로 이렇게 막 수가 들어오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 막 뛰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열이 올라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줄 알고 짜증이 나는 건 줄 알지 본인 이렇게 뭐 어디가 아파서 열이 나는 거 애기라서 아직은 그런 거 모르는 아이도 있거든요. 네. 아파서 그런지 모르는 아이 본인은 괜찮다 괜찮다 해서 그냥 괜찮은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잘 봐야지 애기가 혹시 몸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하고 봐주셔야 돼. 짜증을 낼 땐 왜 갓난 애기도 말 못한 애기가 응애응애 하고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몸이 아파서 그런 거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애기도 아니, 크지도 않지만 큰 애기도 네. 그렇다는 거 애기가 그러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돼. 혹시 큰애도 큰애 큰애기 네 큰애도 혹시 또 큰애기 얘기하니까 큰애기 생각나는 거 네 그래요 멀리서 왔으니까 최고예요. 한 3시간 걸리나요? 3시간 더 걸렸어. 아이고 고생 많으셔. 네 마음이 좀 약하니? 네. 마음이 약해. 04년생이면 몇 살이요? 지금 18? 내년 19? 18? 원래 20살이야는 잘 안 봐도 건강 순환하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커야지. 건강. 근데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네, 마음이 본인의 갈 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갈피를 잘 못 잡아요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친구의 아이는 네. 자신감을 좀 많이 길러주셔야 돼. 보영이한테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딸아이한테는 저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질로 어디로 잡았어요? 연구실이요. 연구실? 네 그쪽으로 화학 연구실. 근데 그 잡은 게 연구실 잡은 게 마지못해서 잡은 걸로 보여요 아이가. 그러니까 말은 여기로 지금 정했어 엄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할 거 없으니까 이쪽 길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애기가. 뭘 약간 제가 좋아할까? 디자인 쪽 잘 맞는데? 잘해요.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림도 잘해요. 근데 왜 연구실로 가? 이과예요? 아니요 화학공학과인데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추천도 삼성 그쪽 연구실로 가는 게 어떻겠냐. 또 조카도 외국 바이어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면 제가 해주겠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안전적인 대로 취직을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도 좋거든요. 가시면 좋아요. 네. 근데 하지만 아기가 조금 힘들어요 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길로 서포트를 해주실 거면 인도를 해주실 거면 아이에게 디자인적으로나 취미생활로나마라도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풀어주셔야 돼. 당연하죠. 너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저기가.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아. 여가 시간에 좀 알차게 활용 있게 해야 돼요. 본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 아이가 그래야 사회생활에서도 잘하거든요. 아 너무 잘해요. 지금 보면은 내가 전혀 뭐 부모가 서포트 해줬거나 그냥 필요한 것만 대주면 될 정도로 너무나 잘 어른부터 잘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열고 착해. 예, 너무 착해요. 남한테 이렇게 다 잘해주고 다 퍼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너무 착해서.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이고 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미리 대비해서 자신감을 좀 길러주시고 그렇게 그림 그리거나 뭐 디자인적으로나 재밌는 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많이 하라고 엄마가 응원을 많이 해줘요. 그럴게요. 잘하실 거예요 엄마도. 네, 아니요.
내가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아이들을 내가 너무 과잉 보호하지 않나 할 정도로 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막내한테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큰애가 또 좀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공평하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막내가 자꾸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막 달라붙다 엄마 애매하게 달라붙으니까 아무래도 큰애의 자리가 조금 뒤처지더라고. 엄마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래? 그죠 큰애가. 큰애가.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근데 그 나름대로 좀 커서 그런가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엄마 미안해라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많이 하는데도 아, 엄마야가 내가 미안하다고 많이 하는데 해요? 엄마 네,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 말 많이 하는데도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이 줄게요. 그래요.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엄마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모녀지간에도 사이가 좋아지고 아 잘해요. 잘해요. 근데 나는 둘째가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병원 가셔야지. 네. 그러니까 물론 아픈 아이가 먼저지만 큰애 잘 신경 써주면서 네네. 잘하셔. 그런데 네. 저기도 영양제 좀 많이 잘 챙겨주세요. 안 먹어요. 그렇게 챙겨줘도 안 먹으니까 먹게 해줘.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항상 얘기해주면서 한두 알씩은 먹게 해줘야 돼. 네, 그럴게요. 지금부터 먹어야지 애기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손발도 차고 그러니까 먹어야 돼. 저는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챙기거든요. 그래도 찜질 해주면 좋아요. 저기 찜질 같은 거. 지금 찜질 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아니, 방에서 방에서라도 네. 하면 좋으니까 뜨끈하게 찜질 좀 시켜 얘기죠. 저기 몸이 좋아지게. 그 애는 뭐 특별한 어디가 막 아프다던가 생리통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좀 심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면 거기 아픈 건 맞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요. 왜냐면 보영 아 자꾸 이것도 편집을 좀. 간이 안 좋거든요. 간. 간 영양제를 조금 먹이고 그렇다고 너무 매일매일 먹이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조금 조금씩. 그리고 피부에 관련된 거를 좀 먹이죠. 피부. 피부가 좀 약하거든요. 약해요. 하얘요. 피부가 약하니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러기 나면 이 친구는 좀 그런 식으로 날 거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피부 좀 신경을 잘 쓰셔줘야겠어. 그리고 수두 같은 거 이 친구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화경을 보는데 이렇게 수두 걸린 것 마냥 이렇게 뭐가 보여가지고 여드름. 아, 여드름 많이 여드름이 좀 많아요.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이 좀 많이 나고. 아, 여드름이면 여드름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종기식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수두가 예전에 걸렸었으면은 그래도 좀 한 번 걸렸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아예 안 걸렸으면 그걸 좀 조심해야 돼서 뭐 요즘에 걸릴 일이 많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수두 아니더라도 그런 피부병적으로 아이가 그런 게 보여서 그래요. 조심해.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조심을 하면 좋아요. 그게 보이네. 도매건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몸을 해주고. 집안에다가 아 집안이 아니지 여기 1층에 그 상가라 그랬죠? 네 만들었어요. 뭐 안에다 화분 같은 거 크게 놓은 거 있어요? 고무나무 하나 있어요. 그거 치워야 돼요. 네. 냉장고 옆에 놔뒀어.
크게 보여가지고 그 치우셔야 돼. 네, 치울게. 그거 있고 딱 하나 있어 큰 거. 그러니까 안쪽에가 그... 딱 하나 있어. 맞아요. 나머지는 다 잘 자란데 큰 거 하나 있어. 그거 치우면 운기 많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저희 여기 터에는 어떤 신이 사신지 모르시죠? 그것까지. 터신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터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도깨비신인지 없어요 지금. 아 아무도 없죠. 지금 떴어요. 그죠? 네. 아, 저도 못 느끼겠더라고. 아 본인이 느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꿈을 꾸거든요 가끔씩. 아 꿈을 꿔요? 터마다 꿈을 꾸면 그 터에 사시는 그 신들이 한 번씩 꿈에 보일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떴어요. 갔어요. 갔다 보니까 또 흘러내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떴어. 보통 제가 7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한 2, 3년 살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신이 없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더 좋은 터로 가서 이렇게 카페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미용실을 할 거면 여기다 하면 잘 된다니까. 기회가 되면 네. 뭐 이렇게 터고서나 이렇게 지내주시면 좋지. 저는 이제 1년에 한번 작년부터 가게를 하면서 이제 성주 운마대 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놓거든요. 잘하셨네. 왜냐면 애기 아빠가 또 거기 있으면서 한 3년째 된 날 갑자기 뒤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뇌가 터졌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완치돼가지고 좋아졌는데 작년부터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한 것도 없고 또 애기 아빠가 또 저도 울고 이제 뭐 7수? 막 무슨 수? 막 그래가지고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잡아서 잘 되게 해주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도 정성들여서 한다고 소박하니 한번 해봤어요. 이제 조금씩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어느 신이 그냥 느낌을 못 받더라고요. 신이 따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신이 따서. 저는 이제 작게 작게 새벽에 예지몽을 조금씩 꾸기는 해도 꿈으로 예지몽 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항상 꿈을 꾸거든요. 뭔 일이 생기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아는데 이제 큰 거는 모르고 잠깐은 그날 하루 일과만 잠깐 보일까? 그러지. 뭐 그런 거는 뭐 풀어보고 살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지몽을 조금씩 꿔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확실히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잘하시는 데 있으면 상문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 제가 상문이 왔군요. 내 아빠 쪽에. 본인의 이렇게 가족 중에 상문이 있어. 근데 나는 장사를 하니까 이제 그 저희 예송 임무가 엊그저께도 아침에 장례식장 갔다 바로 우리 가게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자주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상무 풀이를 해줘야 되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3년 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있지?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 이모는 누구예요? 막내 이모가 갔다가 저희 집에 바로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상무로 가셨다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물론 가족이라도 지인분 친한 분이라도 가는 게 예의고 하지만 이렇게 기기를 잘 느끼거나 그러신 분들 안 좋은 운기는 안 가시는 게 되도록 좋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없을 거 없어요. 없어요. 네.